전거래일 장 마감 후 발표됐던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기업인들과 재계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연봉키는 카카오의 전 CEO 조수용과 여민수 전 CEO로 집계가 됐습니다. 스톡 옵션을 통해서 각각 300억 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데 성공을 한 건데요. 여기에 재계 총수 중에서는 CJ 이재현 회장이 221억 원을 받으면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식품과 유통업체들의 오너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연봉이 대부분 상승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전년보다 47%가량 상승한 22억 원을 수령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농심과 오리온 회장도 두 자릿대 연봉 인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롯데와 현대백화점 그룹, 신세계 총수들의 연봉도 나란히 상승을 했는데요. 백화점의 호실적이 연봉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식품과 유통주들, 전통적인 소비재 군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너들의 연봉이 상승한 만큼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정부안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 나온 건데요. 2021년 당시에는 2030년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14.5%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더 축소가 된 11.4%로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계의 부담을 조금 더 완화해 주겠다는 방침인데요. 반면 에너지 전환 부분의 감축 목표치는 원자력 발전이나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탄소 포집 저장 이용 기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사업에 참여를 해서 탄소 배출의 보충량을 늘리는 것으로 보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어든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NDC는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온 뒤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시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개장할 때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 감사 시즌을 맞이해서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중에 12개사가 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스피에서는 4개사였고요. 코스닥에서는 8개사로 집계가 됐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은 대부분 회사 측에서 외부 감사 기관에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상 문제가 있어서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DL 그리고 하림지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출이 지연된 기업들 중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에 보다 더 유의가 필요한데요.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받은 바 있고요. 조강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달 말 슈퍼 주총대회가 도래하는 만큼 다가오기 직전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 회계 감사가 순조롭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선정하실 때 재무제표 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셀트리온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인 박스터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스터의 바이오 사업부 인수전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총 인수 금액은 5조 2천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미국 대형 과학기기 제조업체인 서머피셔와 그리고 사모펀드 등과 함께 경쟁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8일 경영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명예회장은 앞으로 나올 대형 M&A에 매물을 빠르게 검토하고 인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리사가 칼을 들고 주방에 있어야 된다라는
공격적인 인수 합병에 대한 의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셀티오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인수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지만 아직 정확히 결정된 건 없다.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추가 공시를 하겠다라고 어제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고은별이었습니다.